결성 가정에서 자란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그는 학교에서 1등을 했지만 인종차별을 일삼던 백인 선생님이 흑인이 1등을 만들게 되었다고 백인 학생들을 질책했습니다. 그 소년은 이날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빌어먹을 놈은 세상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는 실력이 있어도 인정을 못 받는 사회를 원망하며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아픔을 지켜보던 어머니의 사랑과 격려를 심기일전하였지요. 결국 예일대에 들어가고 장학금 올려받으며 공부했고 졸업한 후 유명한 존 흡킨즈 어린이 센터에서 일하는 소아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흑인 소년이 세계 최초로 삼상등이 분리 수술을 성공시켰던 벤 카슨 박사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는 결국 모든 이에게 인정받는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장애물을 만납니다. 다만 성공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발판 삼아 도약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장애물 때문에 좌절합니다. 차이는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인생은 장애물 경계와도 같습니다. 장애물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합니다. 뛰어넘다 보면 결국 축복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애물을 디딤돌로 생각하면 좋겠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장애물을 뛰어넘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장애물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주여, 장애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격려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주님,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횡포로 상처받기도 하고 경제력에 장애물로 마음 상하기도 하고 건강에 적신으로 장애가 되어 일상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용기를 주옵소서. 주여, 뛰어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홍해를 가르시듯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시듯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듯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듯 여리고 성이 무너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모든 여리고 성은 무너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말씀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간하기를 내가 강간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됩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